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시회가 오늘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. 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폭락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 15만 톤 이상의 재고미를 시장에서 일시에 격리하라는 농민의 요구에도 정부가 적은 양을 나누어 격리하고 있다며 이는 쌀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.